제22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마포구가 발표했던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도 심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은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정반에 대해 묻고 답하는 구정 질의도 예정돼 있습니다.